보살운동 근본도량 서울 금강선언이 지난 2월부터 참선 집중 수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하루 다섯 시간을 온전히 참선과 명상으로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꾸준히 수행한 참가자들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번뇌를 줄이며 평안을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고요한 분위기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흡과 마음에 집중하는 불자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를 찾습니다. 금강선원 심검당에서 진행된 참선 집중수행.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참가한 불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자들의 정진을 돕는 데는 주지 성한 스님도 함께합니다. 하루 5시간 동안 진행하는 참선 집중수행은 참선과 명상을 반복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번뇌를 소멸하는 데 집중합니다. 성한 스님은 참선의 기본 원리와 실천 방법을 지도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마음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미래를 또 어디로 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앉아서 관찰을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인과법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해서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의 깨달음이 생깁니다. 금강선원에서는 참선을 단계에 따라 지도합니다. 참선을 막 시작한 입문자들에겐 집중력을 높이는 수행만 3개월 이상 꾸준히 할 것을 권합니다. 집중이 없는 참선은 그저 앉아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시선 집중하는 것을 일단 우리 절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선 집중 수행에 참여한 불자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집중을 돕는 그림을 보며 저마다 스스로의 화두를 찾아 나섰습니다. 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참선의 깊이를 알게 돼 일상 스트레스와 번뇌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참선을 하는 목적은 깨달음을 얻고 또 해탈을 하고 이런 경지까지 가는 것이 목표겠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경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참선을 조용하게 계속 수련을 하는 도중에 이제 느끼는 것이 본인이 지혜를 얻게 되고 소견이 넓어지고 그래서 자기 생활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인 참선을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금강선원 참선 집중 수행은 지역 주민과 불자들에게 참선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 수행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윤회에서 벗어나는 평온의 상태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참선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강선원 참선 집중 수행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금강선원은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수행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